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미리 나래님이 오늘 또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단체로 귀신을 목격을 한다던가, 단체로 귀신에게 홀린다던가, 오늘은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미리 나래님, 안녕하세요. 오늘 네.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단체로 또 여러 명이 귀신에게 홀렸던 사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꽤 오랜 시간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좀 가볍게 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저도 신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용기 내신 만큼, 그냥 훌훌 틀어버리시길 바라고요. 네. 바로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릿입니다. 렛츠고 기릿. 저는 지금 이제 30대 회사 다니는 사람이고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좀 기묘하다고 하면 좀 기묘한 일이 좀 있었는데, 그 이후에 10대 때 이제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서 단체로 좀 귀신에 홀렸던 경험이 있어서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좀 원래 귀신을 네. 좀 느끼거나 보시는 분인가요? 제가 어렸을 때는 느끼고 좀 보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에 기점을 딱 지나면서부터는 거의 그런 게 좀 없어졌어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좀 기묘한 일이란 게 어떤 게 있으면, 여러분들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나이대가 이제 좀 있으신 분들은. 집안에 이제 뭐 달마도나 호랑이, 용 이런 그림들이 걸려있는 집들이 있고, 지갑 안에, 베개 속에 부적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네. 그 부모님들이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거를 막 이제 받아서 이제 그렇게 넣어주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 7살, 8살 때쯤이었는데, 제 베개 안에 부적이 하나가 들어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베개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신기하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엄마 이게 뭐야? 이런 게 내 베개 안에 들어있어. 근데 내 동생 건 없는데 내 것만 있네?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다가, 어머니가 아 그거 다 좋은 일 있으라고 넣어놓는 거다. 오.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를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그거를 제가 주머니에 좀 몰래 집어넣고 돌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잃어버리게 됐는데, 어머니께서는 이제 또 그게 탐탁지 않으시고 그거를 또 중히 좀 생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새로 받아와야겠다. 자기가 아는 거기서 받아오는 거니까 거기서 받아와야 되는데, 너 혼자 두고 갈 순 없으니까 너를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갔는데, 정확하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가지고 지역이나 이런 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산 안에 있는 좀 작은 이제 절 같은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을 가는데, 보통 이제 산이어도 대낮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렇게 산 밖에서 봤을 땐 산이 어둡다는 이런 느낌을 잘 못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 산은 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산이 되게 좀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뭐 어두운 녹색 이런 게 아니라 산이 좀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는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색이 짙어지는 거죠. 어두운 예. 색으로.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렇게 무서운 마음도 조금씩 생기고 있는데, 그 산 입구로 가려면 조그마한 개천을 다리를 통해서 건너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랑 이렇게 이제 다리 앞까지 갔는데, 저 멀리서부터 반짝반짝한 무언가가 막 다가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절의 주지 스님이더라고요. 오, 스님이 그렇게 빠르게? 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땀을 막 뻘뻘 흘리시면서 막 내려오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온다고 연락은 받았는데 왜 아이를 데리고 왔냐. 얘를 데리고 온다고 얘기를 했었으면 내가 준비를 했는데, 얘기를 없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가지고 저도 내가 여기 오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여기 오면 안 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아니야, 괜찮다고 막 이랬는데, 그 주지수님이 일단은 올라가셔서 공양 드리고, 말씀하신 건 준비를 해놨으니까 받아서 내려오시라고. 네. 그리고 아이는 자기랑 같이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겠다고. 산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갖고, 저는 이제 영문을 모르니까, 왜, 그런데 가면은 이제 또 어린 마음에 어머니랑 떨어지기도 좀 싫고, 어릴 때는 좀 그런 데서 노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또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뭐 개구리도 잡아서 이제, 그랬고, 메뚜기 뭐 이런 거, 거의 촌 동네라고 해야 돼? 시골에서 살다 보면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해요. 수렵 생활을 좀 합니다. 그런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저기 들어가면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뭐 토끼나 네.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다. 근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다리를 건너가면 안 된다고 스님이 저를 이렇게 옆에다 앉혀두시더라고요. 예. 어머니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나랑 잠깐만 여기 있자. 내가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저는 예. 근데 왜 들어가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스님이 저 산이 기운이 좀 그렇게 좋은 산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서 좋은 기운을 산이 뿜어낼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너는 지금 저기에 들어가면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돼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보통 어릴 때는 그렇게 뚜렷한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3살 때 제가 3발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서 이마가 찢어졌던 그런 기억들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단편적이긴 해도. 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계단을 자전거를 끌고 내려가서 내가 이마가 어떻게 다쳐서 어느 병원에서 꿰맸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네. 그런 큰 사건들은 되게 선명히 좀 기억을 하는 편이라서 그때부터 나이를 이제 점점 먹으면서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린 마음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듣고 넘어갔어요. 그 네. 스님 얘기를 듣고서 그냥 아 내가 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그러는 거니까 그냥 있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이를 조금 먹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고학년이 됩니다. 그러면서 3학년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이제 꿈을 좀 그때는 자주 꿨었어요.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전부 다 기억은 못해도 특정적인 꿈들을 제가 항상 기억을 했어요. 네. 누군가 다치는 꿈, 제가 다치는 꿈, 누군가 돌아가시는 꿈 이런 거를 꾸면은 그 꿈을 너무 뚜렷하게 다음날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그렇게 꿈을 꿨으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다치는 꿈을 꿨으면 나 저기 가면 다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런 장소들을 피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통 거부감이 들잖아요. 왜냐면 그런 안 좋은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 꿈에서 제가 다치는 똑같은 상황에 돼 있어요. 항상 예. 다치는 꿈을 꾸거나 하면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그 장소에 가 있고 그 장소에서 꿈하고 똑같이 다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저만 다치는 꿈이면 이게 그냥 꿈하고 똑같네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 이제 뭐 제 친구라든가 뭐 동네 뭐 어떤지 누구라든가 뭐 이렇게 사람들이 꿈에 나오면 그게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일들이 계속. 심지어 어떤 상황도 있었냐면 저희 집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빌라에 살았어요. 좀 이렇게 저층 빌라였거든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꿈이라는 거를 제가 일어나서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방금 꿈을 꿨구나. 근데 이제 꿈속에서 막 경찰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저희 집 빌라에 지하가 반지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막 경찰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잔뜩 꿈속에서. 근데 이제 저는 자다가 이렇게 눈을 떴으니까 학교를 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이따가 경찰이 많이 올 거야 낮에. 많이 올 것 같아. 근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기 지하에 경찰들이 되게 많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제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막 이제 동네가 소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경찰이 왔나 보다. 그 어린 마음에 이제 경찰이나 뭐 소방관 이런 사람들을 좀 동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왔나 봐. 경찰들은 되게 멋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멋있는 경찰들이 있을까 이렇게 딱 가는데 그 주차장이 자그만하게 있었는데 거기를 지나서 현관 계단을 올라가야 이제 저희 집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주차장에 진입하자마자 어른들이 애들은 일로 오면서 막 밀어내는 거예요, 다. 그때 이제 또 학교 시간이니까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기를 지나가겠어요, 근처를. 예. 그러니까 막 애들은 오면 안 된다고 막 애들을 막 막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옆에 경찰 아저씨 막 부르면서 경찰 아저씨 저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우리 집 여기 2층인데 어떻게 해요? 저도 집에 가야 돼요. 어머니가 기다려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마침 거기 이제 또 나오신 거예요. 제가 학교 마치는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데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어린 아이들이 저녁에 이제 부모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막 듣잖아요. 무슨 얘기 하나 이제 방 문에다가 막 귀를 막 붙이고서 듣고 뭐 친구들끼리 모여서 야 거기 무슨 일이 있었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거기 지층에 사시던 분이 안 좋은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예. 그때가 딱 그 시기에서 IMF가 터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동네에 난리가 났던 거죠. 원래 그런 일이 거의 없는 동네였는데 근데 그런 꿈들을 꾸고 그런 게 이제 반복되는데 그런 꿈을 꾸면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제가 들으면서 잠에서 많이 깼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다시피 저층이지만 빌라고 2층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작은 방에서 잤었는데 창문을 딱 열면 그 복도가 있어요. 네. 거긴 엘리베이터 같고 계단이랑 복도로만 된 그런 빌라였는데 창문을 열면 그 앞에 고양이들이 막 많을 때는 막 10마리 가까이 막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복도에? 2층 복도에 심지어. 어떨 때는 뭐 한 마리, 어떨 때는 두 마리 뭐 이러다가도 많을 때는 그러니까 꿈의 그 강도가 사소하게 이제 좀 작은 상처 뭐 이런 거 넘어져서 다치고 뭐 이 정도일 때는 한두 마리가 있는데 좀 그런 방금 얘기 드렸던 그런 큰 사건이 벌어졌다 동네에 그러면은 한 열댓 마리가 막 그 밑에서 막 울고 있는 거 고양이들. 와, 이거 보통 꿈이 아니네. 그러니까 저는 점점 이제 꿈을 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본능적으로 아 이게 내 꿈이 좋은 꿈이 아니구나. 다치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꿈을 꾸니까 이게 좋은 꿈이 아니구나. 네. 뭐 이런 꿈을 꾸다가 결정적으로 좀 꿈꾸는 거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네. 작은 공원 같은 게 좀 있잖아요. 산지가 좀 있는 언덕배기 있는 동네들은 꼭대기 쪽에 공원들이 조성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 제가 살던 그 동네도 이제 그랬었는데 공원을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의자에 앉고 싶은 거예요. 벤치에. 그냥 가도 되는데 그 어두운 저녁에 9시, 10시 이쯤 됐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벤치에 앉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여기를 지나가면 안 되겠다. 여기 꼭 앉았다가 가야겠다. 앉았는데 고양이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막. 네. 저는 뭐 간식을 들고 있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 아이들한테 사료를 한번 줘본 적이 없는데 한 30마리 정도가 고양이가 모여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근처에 와서 자리를 잡고서 한번 우는 거예요. 내가 왔다 지금 표현하듯이. 근데 솔직히 너무 무서운 게 30마리 정도 된 고양이가 다 저한테 시선을 집중하고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섣불리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아 이게 무슨 상황인가? 왜 이 아이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을 하다가 사람이 오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다 터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되게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내려가서 집에 가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어요. 공원에서 집까지. 저는 이제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거기 앉았는데 집에 내려가서 보니까 1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시간적인 그것도 제대로 제가 못 느꼈고
감각이 좀 이렇게 무뎌졌었는지 들어가서 이제 엄청 혼났죠. 너는 어? 아직 어린애가 어디 이 시간에 그렇게 늦게 돌아다니냐? 어? 막 그러면서 엄청 혼나고 이제 잠을 잤는데 분명히 잠들어서 이제 꿈속인데 엄청 빨간 거예요. 이게 요즘 캠핑 하시는 분들 보면 불멍 많이 하시잖아요. 그 불의 색깔이 있잖아요. 좀 노르스름한 빨간색. 그러니까 화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빛을. 제 꿈속이 화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그 화광이 가득 차 있다가 좀 엄청 시끄럽다가 불이 꺼지는 느낌이 들면서 점점 이렇게 어두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소방차 그 사이렌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색감의 빛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잠에 깼는데 이게 그 전날 이상한 일도 있었고 꿈도 지금 뭔가 이상하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런 꿈을 꿨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색깔적인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화광이랑 사이렌 빛이랑 그리고 이제 소란스러운 사람들 소리만 있었으니까 뭔지 예측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저기 뒤에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응? 3층짜리 주공 아파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불이 나서 한 동이 거의 전소가 된 거예요. 한 동이? 예. 네. 그 한 동이라고 해도 거기가 세대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한 12세대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동이라고 해도 그때는 이제 저층 그런 게 많아서 그게 전소가 됐다는 거예요. 새벽에 누가 거기 방화를 해서 방화범이 잡히기는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불면증이랑 수면장애를 계속 겪은 거예요. 이거는 진짜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따로 영가분들을 제가 보는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오면서 겪었던 좀 기묘한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잠드는 것 자체가. 내가 잤는데 만약에 꿈에서 내가 너무 큰 상처를 입어서 안 좋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부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입는 그런 꿈을 꾸면 어떡하지? 이런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때부터 제가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교 지날 때까지 거의 하루에 많이 자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안 자려고 이렇게 버티는데 나이가 어리니까 잠이 들잖아요. 안 자려고 막 버티는데도 불구하고 졸리니까 잠들고 그러다가 깨고 막 이러다가 그 이후로 그렇게 큰 꿈은 없었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다치는 꿈을 꾸면 그대로 다치고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야, 너 오늘 거기 가지 마. 내가 어제 꿈꿨는데 네가 다쳤어. 근데 나는 내가 꿈꾸면 항상 다치거든. 그러니까 가지 마. 혹시 모르잖아. 근데 뭐 그 나이 때 애들이 자기 친구가 그런 얘기 한다고 듣습니까? 다음날 가면 다 그대로 다쳐서 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은 그걸 너무 신기해하면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야, 네가 말한 대로 거기서 다쳤어.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가지 말라고 그래서 경고를 한 건데도 얘는 가서 다치고 막 이랬으니까. 그런 생활을 이제 반복하면서 점점 좀 이렇게 줄어들긴 했었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빈도가.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2004년도입니다. 친구 중에 좀 부유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집에 텐트를 좋은 걸 샀다고 놀러가자고 친구들을 막 꼬시는 거예요. 여름방.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어떻게 그 친구랑 좀 친한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한 6명 정도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거기를 놀러를 간 거예요. 예. 산속에 이제 계곡 근처에 텐트를 치고 놀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강원도까지 이제 가가지고 그 친구만 이제 믿고 따라간 거예요. 다. 예. 그 친구는 자기가 가봐서 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산에서 텐트를 치고 뭐 낚시를 하고 글놀이도 좀 하고 재밌게 이제 낮을 보내고서 저녁이 돼가지고 저희는 이제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이에. 예. 조금씩 맛만 보는 친구도 있고 야 이런 걸 왜 먹어 이러는 친구도 있고 좀 먹어봤던 친구들은 야 이게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먹지 않을까 그러면서 막 먹은 거죠. 자기들 이제 주량을 모르니까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막 먹는 친구도 있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뭐 장마철도 아니고 태풍
태풍이 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잠깐 오고 말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친구들하고. 근데 계곡이 막 넘칠 정도로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예. 너무 많이 와서 앞도 잘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오는데 친구들하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우리 텐트를 빨리 접어서 계곡 주변을 일단 벗어나자 그리고 일단 우리가 비를 좀 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장비를 막 걷어가지고 일단 거기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시기 때나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앞으로 가다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자그마한 사당 같은 게 많았어요. 동네에 좀 복 좀 오게 해주세요. 좋은 일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비는 공연을 하는 사당이 있었어요. 항상 이렇게 가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사당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다. 우리가 올라오는데 그걸 보지 않았냐. 거기 가서 비를 피하자. 요즘 글로 이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한 두 명은 정신이 혼미해서 몸을 잘 못 가누고 네 명에서 그 두 명은 어깨 해가지고 막 구역구역 이제 그 사당 안에 들어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오, 예. 느낌도 너무 안 좋고 이게 뭐지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문을 여는 순간 그 습기 찬 오래된 그런 냄새가 아니라 이게 새가 녹슬었을 때 나는 냄새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 맡으면 그 혈향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고 맡으면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익숙한 사람들은 구분이 돼도 모르고 맡으면 이게 무슨 냄새지 하면서 그냥 아 이게 뭐 새 냄새다 뭐 이러면서 그냥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친구들은 다 아 이게 새가 녹슬어서 나는 냄새다 여기 오래돼서 방치가 돼서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저는 딱 맡았는데 이게 그냥 그 냄새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아 이게 혈향이 좀 가까운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은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비는 엄청 너무 많이 내리고 막 그 상황에 나는 그냥 여기 처마 밑에 있을게. 아니 뭐 바람 불면 좀 맞긴 한데 난 괜찮은데 니들은 들어가도 되는데 아 난 들어가고 싶지 않다. 정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막 그랬는데 이게 밖에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갑자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저도 아 여기서 내가 다음날 감기 걸리고 뭐 이러면 힘드니까 놀러 와서 감기나 걸려왔다고 또 혼날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이제 들어갔습니다. 프레쉬라고 하죠. 좀 큰 거 있어요. 네모난 배터리 큰 거 들어가는 그 프레쉬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 빛 하나에 의존해서 밖에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냐 막 이러고 있었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갈 때부터 부처님 그 불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도 네. 이제 금속으로 된 불상이 하나 있고 뭐 촛대도 있고 근데 차례상이나 뭐 이런 거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방치가 좀 돼 있었는데 저거는 너무 무거워서 안 가져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붉은색이더라고 처음 후레쉬를 비출 때부터. 그래서 친구들은 이제 야 저게 녹슬어서 그래 여기가 관리를 안 해서 저 부처님 상이 녹슬어서 그런 냄새가 났던 거야 얘기를 하면서 막 아 이게 비가 그쳐야 되는데 야 이거 좋은데 놀러 왔는데 우리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던 걸로 느끼고 있었어요. 저희는 뒤에서 와장창 하면서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놀래가지고 으악 하면서 막 비명을 지르면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부처님 상에 그 두부 부분만 머리 부분만 그게 떨어지면서 막 무너지는 소리가 나면서 막 굴러오는 거 막 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왜 저게 갑자기 저러지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야겠다 싶은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벗어나자 여기 뭔가 이상하다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비명을 막 지르면서 사람을 살려고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문 막 부셔질 것처럼 두드리고 남자만 여섯 명이었으니까 어떻게 몸으로 밀고 막 발로 차고 하면 경첩이라도 부러져가지고 여기 관리도 안 한 거니까 나갈 수 있겠지 막 이러면서 문을 막 차고 막 밀고 난리를 치는데도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문이. 예. 제가 혈향을 느꼈다고 했었잖아요. 비슷한 냄새를 느꼈다고. 냄새. 예. 네. 뒤에 그 냄새는 나지 막 이렇게 막 죽겠는 거예요. 막 너무 무섭고. 근데 문은 꿈쩍도 안 하고 막 소리는 막 지르고 있는데 밖에 비는 엄청 내리니까 거의 후레쉬를 이렇게 비추어 와도 발밑 정도만 보였었단 말이야.
그리고 저희가 되게 꾸역꾸역 찾아서 거기를 들어갔었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났는데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이후로 별다른 게 없어도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무섭잖아요. 문도 안 열리지. 우리는 지금 여기 갇혀 있지. 근데 어디 벗어날 구멍도 안 보이지. 그러면서 비명만 막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저희가 진짜 깜짝 놀라서 문 열리는 순간부터 아저씨 한 분이 문을 열고 후레쉬를 딱 비추면서 들어오시는데 밖에 비가 안 내려요. 어? 예? 아저씨는 이 야밤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떠드냐고 저희한테 막 타박을 하시면서 오시는데 밖에 비가 안 내린 거. 아니 아저씨 저희가 비를 피하려고 여기를 왔는데 갑자기 문이 안 열려서 소리를 지른 거다. 아니 뭔 소리 하냐고.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불안방울 안 떨어졌는데. 예. 그러더니 그 냄새를 맡으시는데 저희가 이제 그 초록색 음료를 좀 먹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슬. 그러니까 냄새가 나니까 니들 어? 이거 먹고 정신줄 나가지고 착각한 거 아니냐. 아 아니라고 아저씨 저희 진짜 완전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비를 피하러 왔는데 이게 문이 안 열려서 못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니들 옷 다 젖지도 않았는데 무슨 헛소리 하는 거냐고. 저희가 근데 옷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진짜. 야 이거 미쳤다. 예. 저희가 근데 길을 못 찾으니까 저희가 그 사당에 들어가서 비를 피한 거란 말이에요. 내려가는 길을 못 찾은 거니까. 아, 넌 일단 데리고 따라 나오라고. 내가 어? 마을로 안내해 줄 테니까 따라오라고. 그래서 아저씨를 따라가는데 그 사당에서 나와서 거의 일직선으로 그냥 쭉 그냥 길 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시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 하나를 못 봐서 그 안에 숨어 있었는데 예. 비를 피하려고. 이게 내려오니까 여섯 명이 다 벙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이 길을 왜 못 찾았지? 우리 후레쉬도 있었는데 왜 이걸 못 찾았지? 그러면서 이제 막 고민을 막 하다가 일단 자자.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 데나 가서 민박을 잡든 뭘 해갖고 자고 생각하자. 그러면서 이제 자고 일어났어요, 저희가. 자는 동안에는 그래도 이제 별일 없어가지고 우리가 뭐 어디 많이 먹어서 그랬나 보다. 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올라갔던 산 건너편에 더 큰 산이 있는데 거기 이제 절을 좀 큰 거를 새로 짓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의심을 좀 덜 했던 게 저기 큰 거 생기니까 이제 다 거기 가서 하니까 여기 관리 안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도 너무 이상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뭐 잃어버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가서 우리 혹시나 뭐 잃어버린 거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찾아보자. 확인해봐라. 근데 친구 하나가 전화기를 잃어버렸다. 찾으러 가야지. 야 전화 걸어봐. 신호는 가. 그러니까 신호는 가. 그래갖고 아 신호는 가는구나. 그럼 찾으러 가자. 그래갖고 막 올라갔어요. 산을 다시. 낮에 보니까 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일직선으로 소로가 나 있어요. 시내까지. 그 사당에서. 예. 근데 저희는 그 밤에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느꼈고 프레쉬로 발밑밖에 안 보였다 치지만 그 길을 못 찾아도 저희가 못 내려 거기 안에 숨었던 거거든요. 올라가면서 보면 이제 야 이거 우리가 꼭 찾아야 될까? 저 전화기 그냥 너 새로 사면 안 되냐? 그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끼리. 근데 이제 야 그래 낮인데 무슨 일 있겠냐? 저기 뭐 높지도 않은데 그 길 따라서 올라가면 진짜 한 10분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거리가. 일단 가보자. 가서 이제 전화기를 찾아야 되니까 막 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텐트 있던 데 먼저 가보자. 저희는 좀 이따 가고 우리가 텐트 있던 데에서 못 찾으면 거기를 가서 확인하자. 너무 무섭다. 그래서 갔는데 막 뒤져는지 못 찾은 거죠. 저 안에 있겠다. 그래서 마지못해 정말. 문을 열었는데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불상도 그렇고 아무것도? 네. 먼지만 쌓여있고 그 친구 전화기만 한구퉁에 떨어져 있고 저희가 새벽에 봤던 그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안 되겠다. 야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집에 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웃는 소리가 막 나는 거야. 뒤를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친구들한테 야 누가 웃었냐고 웃는 소리 나지 않았냐고 저만 들었으면 사실 피곤해서 착각했구나 하고 내려가는데 친구들이 다 들은 거예요. 이야 낄낄낄낄 이런 뉘앙스의 웃음소리를 뒤도 안 들어보고 진짜 내려가서 버스 타고 집에 갔거든요 저희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해왔던 일들 있잖아요. 예. 뭐 내가 꿈에서 너 다치는 거 꿨는데 하지 마라 이런 행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친구들이 저를 이렇게 조금씩 피하더라고. 아 멀리하게 되는구나. 쟤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쟤랑 같이 가서 그랬을 수도 있다. 좀 이런 게 좀 생겼었나 봐요. 저는 뭐 그 전부터 이미 뭐 수면장애랑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우울증도 좀 앓고 있고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에 이제 의식을 못하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났지만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다시 생각해도 좀 억울하기도 하고 좀 친구들이 좀 믿기도 하죠. 원망스럽기도 하고. 예. 네, 그렇죠. 좀 그런 감정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한 번 가위를 눌리는 경험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런 게 없어졌어요. 특정 계기를 통해서. 한 방이요? 네, 네. 저는 그 계기로 인해서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만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믿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군생활 하는 와중에 할머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어릴 때부터 저랑 제 동생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이뻐하셨거든요. 다른 손주들은 저희 오면 진짜 쳐다도 안 봤어요. 본인들은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이서 저랑 제 동생을 항상 그 품 안에 앉혀두시고 생일 잔치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유난히 이뻐하셨었거든요. 그랬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로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다 끊어졌어요, 진짜. 아, 눈 가려버리시고 막 그렇게 하신 건가? 진짜로? 어떤 걸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제 곁에 계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완전히 그런 게 제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냥 아, 할머니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기 시작했죠. 워낙에 이뻐하셨으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도 나를 그렇게 이뻐하시는구나. 아,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 아니 오늘 얘기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들어보면 상처가 됐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분명히 위험할 것 같아서 위험을 알려줬는데 결국엔 타인에게는 그냥 불행만 알려주는 사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네. 나쁜 것만 꿈을 꿨으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근데 이 정도 꿈으로 예측이 가능한 건 거진 대부분 무당 수준이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서 예. 사실 어릴 때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빈도가 줄어들고 할머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아예 딱 끊어져 버리니까 네네.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한번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본 적은 있어요 제가. 네네. 혹시 집안에 모시는 분이 있냐 한번 물어봤더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쪽에 모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업을 정리하고 나서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때부터 다 그거를 안 받았던 거예요. 끊어버리셨구나. 네, 예. 모셔야 되는데 근데 그로 인해서 거의 대가 끊길 뻔했었어요. 사실 지금도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닌데 저한테 있어서 가장 큰 삼촌이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그분도 급사를 맞으셨어요 진짜. 거의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건강하시고 술도 좋아하고 일도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좀 활기차게 사시는 분이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둘째 삼촌도 있었는데 그분은 배 타다가 돌아가시고 근데 좀... 큰 삼촌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드님이 저한테는 친척형인데 그분도 진짜 급작스럽게 돌아가시고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이게 제가 쪽에.
질문을 드린 이유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네. 집안이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일을 겪는 분들이 드물거든요. 네, 저도 네. 이제 계속 시청하다 보니까 어릴 때 물어봤던 건데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외가 쪽에 그런 분이 있다라고 내가 들었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한테까지 영향이 올 거라고는 저도 생각조차도 못했었죠, 사실. 그게 아마도 영이 맑으신 것 같아요, 미리나래님이. 이게 맑은 건지, 그 주지수님의 얘기를 듣자면 기가 약하지는 않다고 하더라고. 기가 약하지는 않은데 좀 영가들하고 좀 가까운 그런 게 있대요. 뭔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그쪽의 기운하고 가까운 게 좀 있는데 오히려 그 기운이 세다 보니까 네가 이 산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산에 난리가 났다. 그래서 너를 못 오게 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괜히 지금 잘 어르고 달래고 있는 거 난리치게 만들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그렇죠. 네. 네. 왜냐면 만약에 미리나래님이 기가 센 사람이라면 귀신들 입장에서는 진짜 무기 들고 찾아오는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주지수님도 땀 뻘뻘 흘리시면서 막 눈썹 휘날리시면서 막 뛰어 내려오신 게 너무 이게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누가 오나 싶어서 내려오신 거래요. 그랬는데 다 내려와서 봤는데 저랑 어머니밖에 없었던 거죠. 다리 위에. 그러네. 아. 어머니는 몇 번 봤으니까 뭐 전혀 그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그쵸. 것 같은데 속옷법으로 따지면 저만 남잖아요. 네. 아, 이 아이를 지금 입산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그때 붙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미리나래님께서 이렇게 어릴 적부터 정말 불행만 알게 됐고 그 불행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또 됐던 그런 이야기부터 친구들과 같이 정말 소름끼치게 겪었던 이야기까지 이렇게 또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또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셨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항상 네.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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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겪는 분들이 또 저희 방송에는 많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모두가 다 같은 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다 다른데 미리나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는 정말로 미스터리하고 소름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